자, 먹지 않는 그러면은 것 우리 저 같아. 김미성 씨는 저 데뷔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지금 정식으로 앨범 내가지고 데뷔한 지. 정식으로 앨범 냈는지는 앨범 나왔는지는요. 2012년도. 오, 꽤 되셨네. 2012년도면은 이거 10년 넘었네요. 아니, 저 우리 남주 씨는 선배님이시네. 남주 씨는 몇 년도에 나왔어요? 남주 씨는. 예, 저는 2016년대 2016년. 네. 대니양 씨는 앨범 언제 나왔어요? 없어요. 앨범 어디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내가. 남의 노래만 부르고 다니는데. 없어요. 근데 왜 앨범 안 돼요? 저요? 대니양 씨도 앨범 안 돼요? 아니,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은 네? 별로 없고. 관심. 어떻게 하면 그 네. 행사를 많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네. 아니, 한참 뛸 때예요. 버린 곡도 없는데 우리 행사가 들어옵니까? 저요? 네. 음향. 음향하고 색소폰 연주. 아, 지금 10월 달에 뭐 거의 꽉 찼죠. 아, 그 굳이 뭐 색소폰 연주자는 자기 본인 노래가 없어도 되잖아.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연주하는 거니까. 맞아, 연주하는 거니까. 좋은 것만 연주해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내 곡이 그것만 해도 네. 인기가 팍팍 오르죠. 네, 맞네. 네. 자, 우리 그러면 네. 김미성 씨 무슨 노래 부르실까요? 무슨 노래? 네, 첫 곡은. 네, 첫 곡. 제 노래. 부르세요. 니마 니마 할까요? 니마 니마. 네. 객석에 우리 저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부부하고 대구에서 네. 차를 몰고 왔는데 박수를 이렇게 박자를 장단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듣고 든든한 백이 얼마나 좋은데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럼요. 네. 부창 붙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 좋으세요. 부창은 보기 좋네. 네.